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가치 투자의 비밀,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흐름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07년 5월 28일에 나왔고요. 거의 10년이 좀더된 책이죠. 네, 그리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23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저는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뭐, 내용이 다 짤막짤막 해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세일 중인 주식을 사라. 두 번째, 가치보다 싸게 사면 좋은 점세 가지. 세 번째, 소외주의 투자 기회가 있다. 네 번째, 기업 내부자의 주식 거래를 확인하라. 다섯 번째, 투자에 대한 말들 모음. 여섯 번째, 가치 투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 일곱 번째, 엿발상 투자가 어려운 이유. 여덟 번째,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 세일 중인 주식을 사라. 주식 투자는 쇼핑하는 것과 같다. 같은 상품이면 가능한 한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가능한 한더 싸게 사려고 싸게 사는 것이 좋다. 어떤 상품이든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 사람들이 침을 튀어가며 칭찬하는 주식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주식, 소외당하고 있는 주식이 세일 중인 주식이다. 세일 중인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주도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그 주식 관련 그 관련 주식해서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 주식도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뭐그 AI 뭐 이런 식으로 막 테마가 늘 돌고 돌죠. 사람들의 그런 말 입속에서 입 밖에서 그 돌고 도는 그런 주식들은 이미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찾는 굉장히 싼 주식들, 세일하는 주식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주식들이 많죠. 그러다가 그런 주식들이 관심을 받으면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주식들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 오르내리는 뭐 이런 주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그런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할때 우리는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수 있다. 세일가에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면 좋은 점세 가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면 세 가지 면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얻은 차익이다. 둘째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 얻는 차익이다. 셋째는 배당금을 받아 얻는 수익이다. 그래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 100만 원인 가치가 있는 주식을 50만 원에 사면 이런 게 가치 투자죠. 어떤 게 대체 좋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100만 원인 가치가 있는 주식을 50만 원에 사면은 지금 가격은 50만 원이지만 이게 언젠가는 가치만큼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5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 올라가면서 우린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 얻는 차익이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죠. 이제 거기서 얻는 차익도 있다는 거죠.
둘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해당하는 거죠,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간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배당을 받아 얻는 수익이다. 뭐, 배당금. 배당을 이제 얻으면은 매년이죠? 매년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가 은행 이자처럼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하더라도 배당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배당 투자 문화가 그렇게 막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배당을 하라는 이제 압력을 조금씩 넣고 있고, 약간 소액주주 운동,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면서 배당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이제 수익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서 투자하면 좋은 점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오히려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여기 나온 세 가지 수익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에 비해서 많이 가는 것도 많죠. 뭐, 환경성도 그렇고, 약간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주식이 훨씬 위험한 것도 많긴 많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뭔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외주의 투자 기회가 있다. 남들이 다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는 물론이고 펀드 매니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싼 주식을 골라 사는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인기주 명단이 아니라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소외주 명단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소외주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막 핫한 주식, 주가가 막 몇 번은 상한가치는 뭐 이런 주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저거 이제 끝났어, 저거 이제 안 돼 라는 이제 그런 주식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야지.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일가에 주식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외주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 많이 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주식들은 이걸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구나.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외주에서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부자의 주식 거래를 확인하라. 기업 내부자가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돈을 털어 회사 주식을 산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회사가 앞으로 좋아져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끔 이제 주식 공시가 뜨는 거 보면은, 주식 뉴스가 뜨는 거 보면은, 뭐, 무슨 임원이 주식을 얼마 더 샀다든지, 무슨 임원이 주식을 뭐 팔았다라든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런 공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내부 사정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기업의 미래 이익이 기대감이 높구나라는 걸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라는 뭔가 공시가 뜨면은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가가 오를 때 우리의 주식도 올라갈 수 있겠죠. 기업 내부자가 뭔가 산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을 좋게 본다는 의미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하나의 시그널로서 하나의 투자 신호로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에 대한 말들 모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에서 한 줄 한 줄씩 써있는 걸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부부 나온 페이지 수는 다 다른데 제가 한 줄 한 줄씩 이거 괜찮은데 한 걸 이제 여기서 하나로 모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싼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하나의 투자 기준이죠. 그래서 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업이다. 가치 투자로서 적합한 기업은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게 다 대체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되게 복잡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벌지 라는 거를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찾아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이다. 투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올바른 선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산 다음에 인내,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린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린다. 이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 가치 투자는 간단하다. 가치 투자에는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지 않다. 평균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치 투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치 투자란 어떤 사람에게서 1달러 가치를 60센트에 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시 1달러에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가치 투자란 게 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쉽게 설명했죠.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IQ나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평균적인 그냥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법이고, 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투자냐? 어떤 사람에게서 1달러 가치를 60센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1달러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급하게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내려다 보니까 60센트까지 온 거예요. 그럼 60센트에 팔겠다고 하면 내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렇게 샀다가 1달러에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게 가치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 볼까요? 1달러짜리 60센트 산다. 이거 올바른 선택이죠? 그리고 다시 1달러까지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인내한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기다린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발상 투자가 어려운 이유. 펀드 매니저의 95%가 A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A 주식을 따라 사면 설사 A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다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 95%가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A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이 군중 심리를 거슬러 5%만이 산 B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B 주식이 떨어지면 당신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군중 심리를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를 하면 대다수 펀드 매니저를 따라갈 때보다 평판과 경력의 흠집이 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가치 투자를 실천하려면 대중들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때로는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엿발상 투자해야 된다, 엿발상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엿발상 투자라는 게 뭐죠? 남들이 막 산다고 했을 때, 살려고 할 때, 난 팔고, 남들이 다 팔려고 할 때, 난 사는 거죠.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왜 대체, 다른 사람 대체 못 하느냐. 아주 쉬운 예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뭐, A라는 주식이 유망해요. A라는 주식이 아주 유망해서, 돈도 많이 벌것 같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는 분명히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주식이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다 대부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A 주식을 사는 거죠. 펀드 매니저의 95%가 A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딱 이루어지는 좋지만 미래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라는 회사에서 막 회계를 조작한 거예요. 분식회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막 알려져 있던 뭔가 매출의 영업이 이런 게다 거짓이었어요. 그럼 이제 주가 곤두박질 치죠. 이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막 상승했다가 뭐 회계 부정으로 해서 급락을 한 사례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펀드 매니저 95%가 이제 A라는 주식을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도 역시 A 주식 사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설령 틀리더라도 맞으면 좋은 거고 설령 틀리더라도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뭔가 경력이나 커리어상에 큰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저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약간 이해 이런 걸 이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95%의 펀드 매니저가 A 주식 올라가는데 사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아닌데?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뭐 떨어지면은 뭐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근데, 진짜 A주식 이제 올라갔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러면은 나는 이제 굉장히 오판을 한, 틀린 판단을 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뭐, 멍청하다는 소리는 물론이고, 업계에서 더 이상 뭐 발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냥 다 오른다고 생각할 게 나도 그냥 숟가락 얹는 거죠. 아, 나도 야, 저 주식 오른다. 이러면은 뭐 맞으면 좋은 거고 틀려도 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엿발상으로 남들이 다뭐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엿발상 한다고 하고 야, 이거 떨어집니다라고 했어.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맞으면 대박 치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아, 정말 그때 주식 계속 올라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계부정 이런 게 걸리지 않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는 진짜 완전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남들과 반대로 간다는 게참 말로는 쉬운데 이게 좀 엄청난 의지도 필요하고 나중에 엄청 후폭풍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내가 계속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 동안 계속 이거 오를 거 아닙니까? 정말 떨어질 때까지는 뭐,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멍청해. 너가 판단 틀린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겠죠. 이렇기 때문에 엿발상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이걸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뭐,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지만, 남들이 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입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근데 내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씨. 그것도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니까 남들이 다 이제 공부할 때 공부시키면 안 돼. 이거는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서 아주 작은 성과를 얻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는 축구를 시켰어요. 공부 안 시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내 아이가 그렇게 축구를 해서 축구를 잘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뭐 EPL에도 나가서 데뷔를 하고 막 이러면은 저는 탁월한 이제 투자자가 된 거죠. 탁월한 아버지가 된 겁니다. 딱 아이의 재능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딱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도 저를 이제 칭찬할 겁니다. 자녀 공부를 잘 시켰다. 자녀 축구 시키는 거 정말 잘한 거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이에게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가 잘 못해요 축구를. 아, 이도저도 안 됐어 그래서 이러면은. 주변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저 집안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공부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저 집안은 아이가 그래 똑똑했는데, 뭐, 사교육을 안 시키니까 저렇게 된 거다. 약간 이런 막 비난, 아니면 뭐 조소, 조롱 이런 걸막 당하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약간 남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거, 다른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역시도 열발상 투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남들은 자녀 다 공부시키는데 내 자녀만 공부를 안 시켜봐요.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이걸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 가치 투자를 할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은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발견해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제 그 나머지는 그 주식에 달렸다. 그 주식은 내일 당장 실제 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심지어 5년간 주가가 별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할 수도 있다. 그 주식이 언제 재평가를 받아 실제 가치만큼 주가를 인정받을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가치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다른 투자 전략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저조한 시기도 나타난다. 이럴 때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가치 투자의 기준에 맞는 주식이 거의 없는데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좌절감이 더욱 심할 것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것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은 최고의 인기 주식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가치 투자자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을 뒤늦게 쫓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뜨거운 주식시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때다. 가치 투자가 대체 왜 어렵냐? 그거는 인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가치 투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제 가치가 저렴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잖아요. 가치 투자자는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너무 주가가 바닥이라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진짜 내 생각대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한한달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생각한 제 가치만큼 올라와 주면은, 가치 투자가 참 하기 쉽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치만큼 주가 회복하는, 주가 올라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만약에 그 주가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5년 동안 분명히 다른 주식들은 뭐두 배가 올라간 것도 있을 거고, 뭐 5배가 올라간 것도 있겠죠. 5년이나 시간 동안. 그런 주식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야, 내가 저 주식 샀으면 5배 벌었는데, 너무 뭐 지금 이상한 주식 사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나간 주식 사가지고, 뭐 하고 있냐, 지금.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뭐돈 묶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듣고, 이런 생각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흔들립니다. 야, 이거 안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좀 핫하다는 뭐, 바이오주 하나 살까? 뭐,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조차, 그러면 약간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주식을, 그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의 주가는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정말 그런 주식을 싫어하는 가치 투자자마저 그 주식을 샀다면은, 가치 투자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줘야지 주가가 더 오르는 건데, 정말 그렇게 평소에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산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이런 주식도 안살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회에. 거의 없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뭐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막 올라갈 건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막 산다 이러면은 이 주식의 주가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인내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주식들 막 올라가죠. 사람들 나한테 막 뭐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막 슬슬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가치 투자 맞는 거야? 뭐 가치 투자 뭐 이론적으로 정말 타당하긴 한데 정말 한국에서 적용된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이 갈아타려는 주식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가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뭐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시는 분들을 뭐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치 투자는 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진짜. 뭐 한 5년간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이거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진짜. 내 건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게 막 몇 배씩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에는 다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치 투자란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브라운 가치 투자의 비밀.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가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장 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